우리 마을은 원래는 맥골이라 불렀으나 마을이 번창해지자 묘자를 따서 지금의 마을을 묘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오솔길을 따라 점심 식사를 마친 주민들이 함께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고 운동하는 게 오래 살아라, 이 묘동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하면서 이러고 돈 게. 진짜 이렇게 돌아요? 네. 오늘도 어머님들이 열심히 걷고 계시네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이 마을 자랑 한번 해볼 사람. 이 동네가 좋아요, 인심이. 생겨 어디 가도 대문도 안 닫고 문 열어놓고 댕기고. 그리고 산 동네는 아주 이 동네밖에 없어요. 도 동네는 없어. 예, 뭐 딴 데는 막 돌아가고 막 와서 떨어가고 근데 어디. 젊은 양반들이 어찌 혀도를 갖고 노인들을 생각해갖고 노인들이 백색가장 다 수러르고 그런 마을이에요. 진짜예요? 예. 그전에는 하도 이거 늙은 사람들 뵙는데 분회장을 서로 안으려고요. 월급을 안 주는데. 그래갖고 나는 어째서 오래 있냐면. 아이고, 방해꾼이 나타나셨네요. 때는 두고가 아니 나중에 하게 내가. 우리 근동아재가 원래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오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아니 나를 그냥 우리 우리 할매들도 그렇게 썩 말씀을 잘 듣는 편 아니에요. 제가 안 먹을 테니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세요. 드려? 안주. 결혼 사람 말을 하라고. 어, 그럼 또 드려. 아니, 나는 그만해. 방가뜩 한 번. 아니, 엄마는 이제 와 끝났지다. 아니, 방가뜩 한 집이 마을로. 나 수고했어. 네, 감사해요. 네. 기도 안 떨어보시겠구나. 나는 이거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을은 산수에 경치가 좋고 인심이 좋아 선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을이 목표망월 형상이라서 토끼 묘자를 써 묘동이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공식적으로 묘할 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고목 주변에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곳이 다 지금 고인돌. 여름에 와서 여기서 잠도 안 쓰면 자고 하고 시원하니까. 지금이야 지금 옛날에 뭐 선풍기가 있어 뭐가 있어.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없고 일단은 그냥 그리고 서로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러시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인심도 괜찮고 그냥. 우리 마을이 크게 자랑할 것은 없지만 평화롭고 이웃 간에 정이 있어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할머니들이 김장 준비를 합니다. 마을에 젊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늘 할머니들이 함께하니 못할 것도 없습니다. 김장하시죠? 몇 포기나 하죠? 한 50포기. 150포기? 네. 5남매에다가 나이다가 그런 게 많으지. 아, 아들, 애들 다 주려고 아, 많이 애들, 하시는 거예요? 아, 애들 주려고. 아. 애들 주려고 이제 그래 뭐지 나 혼자는 얼마나 허가니? 올해 얼마나 하죠? 한 200포기 줘줘. 뭐 애기들이 아들 세, 딸 세, 6남매라든지 다 있어 줘야지. 자식 수에 따라서 양이 다른 거네? 맞아요? 6남매면 우리는 200포기 요고. 6남매면 200포기. 5남매면 150포기. 150포기. 오늘은 저도 일선을 보탭니다. 이긴다고 하려고 뽑히냐고. 올해 농사 아주 잘 되었네요. 할머니들이 함께 하시니 힘든 줄 모르나 봅니다. 힘들잖아요. 동네 양반들이 뭐 힘든 게. 아, 같이 하시니까. 예. 새끼들 질라는 게 재미로 자리요. 새끼들 갖다 잘 먹는 재미로. 부모는 힘든 것은 생각 안 하잖아요.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자식 생각에 즐겁게 일하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 할매들은 짧게는 40여 년, 길게는 60년을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같이 울고 웃으며 자식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이제는 가족보다 서로를 더 잘 아는 친자매 같은 사이입니다. 한동댁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우라, 대구야, 진짜 들어가, 대구 들어가, 들어가. 그렇게 말을 해주지. 잘 듣네 진짜. 기다려, 기다려, 옳지. 그렇게 앉았어요. 앉았어. 아이고, 거의 저런 사네요. 뭐 찍을 게 있을까? 저 솔나무도 하나 찍고. 솔나무도 하나 찍어요? 네. 당감 좋게 드릴까? 역시 자랑 중에 자랑은 자식 자랑이죠. 이것도 우리 딸래들. 딸래들. 이건 우리 아들래들. 우리 집질 때 집들이면서. 그냥 새끼들이 힘든 줄 알고 재미져서 키웠지라. 재미지게.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힘들도 아니고 재미지게 키웠어. 우리 새끼들 담배 적게 참고 이제 건강하고 그대로 잘 살면 돼. 그럼 만족해요. 세상에 어떤 꽃 못지않게 아름다운 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분회장댁에서 김장을 합니다. 늘 그렇듯 할머니들이 함께 일을 돕습니다. 도시에 사는 손주들도 할머니 댁에 와서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탭니다. 전라도 김치답게 양념도 푸짐해서 맛깔스러워 보이네요. 무엇이든 함께하는 우리 묘동 할머니들, 힘든 일도 신나게 합니다. 그래, 여럿이 하니까 금방 해버리네요. 예. 이거 혼자 하려면 진짜 얼마 걸릴까? 못이라고. 요놈 하루 내일 오고 앉아보시고 굴토하는. 할머님들 같이 갔어? 계셔서 의지 많이 되시겠어요? 그거 함께 둘둘다 담고 그거 놀고 먹고 아주 재밌어. 저녁에 놀고 여지도문 가서 자고 그래요. 아주 재밌어. 연한 명이 그러고 저녁밥까지 먹어. 이게 면장님이 쌀 줄게 더 줘야 못이래. 작년에도 다섯 가마에 바라는 거죠. 쌀 주셔야 되겠네. 근데 저걸로 그렇게 하지 말았냐고. 우리 면장님, 묘동 김치 맛있지요? 아무래. 아니 아가씨 허리가 아파서 모든 게 갔다. 아이고 우리 금동화재 입이 크게 벌어지네요. 아주 맛이 있는가 봅니다. 이 고사리 고사리 대강년 풍악산의 고사리 한두 껌이 잘 크냐? 종서봐, 김치 엄마가 준 놈 맛있게 잘 먹냐? 그래요. 정우야, 너희들이 다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 엄마 건강이 잘했다. 형수야, 오늘 장사 잘하냐? 동진이랑 경진이랑 전에 김장할 때 우리 나한테 김장하면 정화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내 원 풀어주고 부모님 원 풀어주고 너도 잘 지내서 우리 윤배 사랑해. 손주한테 손주. 손주 우리 영진이도 사랑한다. 공부 잘해.